됐네. 툭툭툭툭 쳐주니까 아주 도끼가 바짝 올라가지고 이게 막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오니까 막 도끼가 올라서 악물어 물어요. 막 물어 막. 이야, 좋네요. 아 근데 저도 제가 1순위였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네. 1순위 여배우는 누군가요 도대체? 부러워요. 첫사랑 찾았다? 스마일 보고 싶어요. 미팅에서 폭탄을 대봤어도 테러범은 아니라고요. 아니요 안 나요. 못 나요. 못 들어요. 이렇게 앉아서 인형 노릇하는 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래서 만나 궁금한 것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일찍 잘 되니까 네. 약간은 그 기고만장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뭐 자신감도 너무 많이 생기고 이럴 때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까? 제가 작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뭐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때는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낭낭18세 하고 음악캠프 동시에 MC 공유 씨랑 같이 보고 이러면서 선마을 선생님이라는 SBS 드라마 했었는데 처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서프라이즈라는 MBC 뭐 MBC도 보고 막 일주일에 드라마 미니 시리즈 촬영하면서 예능 MC를 두 개를 하고 그 스케줄 소화하기 위해서 뭐 배며 헬기며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사람이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낯서요. 좀 대충했어요. 연기도 좀 대충하고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해도 인정을 받을까 말까 하는 신인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노니까 쟤 뭐야 써봤더니 의외로 아니네? 야 쟤 별거 없네? 야 쟤 더 이상 써먹을 거 없네? 야 되게 건방지네? 대충대충하고 좀 애가 한계가 쟤는 저기까지밖에 안 돼. 쟤는 저게 한계야.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캐스팅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공백을 한 1년, 뭐 1년 반 하는데도 그 미래가 없어요. 벌써부터 어린 나이인데. 벌써 얼굴은 알려져서 애매하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알아보지. 그 애매한 시절이 참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가? 그때 벌써 23, 24이었죠. 어이구야. 네. 어린 나이인데. 한창 된 나이인데. 아무도 써주는 데는 없고.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미니 시리즈를 하다가 보통은 일일 드라마에서 떠서 미니 시리즈로 가는데 저는 미니 시리즈를 계속 하고 데뷔를 하고 하다가 오히려 저는 일일 드라마로 다시 제가 조금 좀 전략적으로 방향을 바꿨죠. 내가 다시 여기서부터 네네. 선생님들한테도 배우고 연기를 다시 한번 초석을 다지자. 네. 전략적으로 미니 시리즈에서 일일 연습고로 갈아타는 거 이것도 굉장히 그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제목이 뭐였죠? 미우나 고우나. 미우나 고우나. 아하. 엄마! 강백호 씨가 감히 제 싸움 상대나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때가 진짜 2000년대 이후로 네. 최다 시청률. 그러니까. 네, 드라마 최다 시청률이었는데 그때 제가 근데 사실 연기를 잘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약간 초딩 수준의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영미 씨가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캐치하셔가지고 어디 예능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저를 흉내내셨는데 좀 많이 그 개그 소재로 사용됐더라고요, 제 연기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왔어요. 그러면 엄마 어쩐 일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 웬일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야, 심파다. 과장해서 오바해서 심파. 그리고 그냥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쪼가 몇 개 있었구나. 네 이렇게 탁 들어오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약간 이렇게 좀 과장된 연기를 그래요. 많이 한다고. 뭐라고요?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사실 때는 정말 제가 연기를 제대로 배우고 연기한 게 아니어서 그냥 가지고 있던 그냥 끼랑 이런 장끼로 그냥 어떻게 막 열심히 신나서 물고기처럼 물만한 물고기처럼 하다가 제가 슬럼프를 확 겪고 났더니 자신감이 좀 많이 없잖아 연기에 대해서. 근데 그 대본을 소화해내야 되는데 정말 앞이 막막하고 연기의 연자가 뭐였는지 정말 이 대사를 어떻게 외우는지조차 까먹어서 대사 외워서 이렇게 내뱉는 것부터가 너무너무 어렵고 네네. 일단 그리고 이거 대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부터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막막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드라마가 너무나 시청률이 높고 그래서 광고도 그때 10개를 찍었어요. 보통 인기 많은 배우 하면 광고 10개잖아요. 10개죠, 10개죠. 광고를 10개를 찍고 돈